어머니, 그렇죠. 아. 어깨 들면 제가 다리를 대고 머리를 대고. 아, 내가 뭔데? 했는데. 아, 결국 커졌어. 그만 이렇게. 잠깐만, 야, 호. 오케이. 아, 잘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커졌던 하지마. 다시 해봐. 예, 근데 맞잖아요. 아, 한 번만. 그러면. 그렇죠. 피오라. 이렇게 가잖아. 치아? 이렇게. 다시 해봐. 자, 유튜브 트위치. 유튜브 트위치. 그집 빵구쟁이들 안녕 안녕. 나 갖다 보고 쓰는 거야? 진짜 오 불쾌해요. 오 세상에 만상이나. 오늘 저번에 저희가 롱소드 검술로 만나가지고 배웠었죠? 네. 그때 제가 진짜로 짬사사님 상 1%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진짜로 진짜 농담 짬다르크. 아 진짜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롱소드 말고 한손검인 사이드소드 사이드소드 검술을 배워볼 거예요. 아니 이것도 생방에서는 이제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와 이런 대사까지 다 적는 거예요? 맞아요. 역시 유튜브 메인인 분들은 또 이런 게 또 다르구만. 이렇게 바들바들 떠세요. 아니 아르기닌을 먹었더니 아르기닌이 뭔데요? 아르기닌이 보충제인데 신장이 너무 빠를 때요. 아 진짜요? 그냥 그 긴장하신 거 아니고요? 아니요. 나중에 오랜만에 수요일이라 아, 나중에 이 쎄던 맛을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까 지금 좀 떨리긴 해요. 알겠습니다. 현실의 쎄던 맛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좋아요. 자, 이 사이드 소드가 무슨 물건이냐면 이제 레이피어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가 길어져서 레이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피어는 찌르기의 비중이 보통은 많은데 사이드소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찌르기보다는 개기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혹시 레이피어는 이거보다 어느 정도 더 긴지 여쭤봐도 돼요? 보통은 한 10cm에서 20cm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럼 뭐 한 이쪽 한 정도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막 극적인 차이는 없어요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 어때요? 생각보다 엄청 무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한손검이라고 해서 저는 좀 가볍게 짜고 왔는데 저번에 여기 트렌드소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그렇게 무게가 차이가 막 크게 엄청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손으로. 그것도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예요. 더 내려봐야지. 그만 봐! 숙지를 해야지. 자세가 안 됐네 이 양반. 아 쪽팔려. 아. 사이드소드 검술도 유파가 막 여러 개 있어요. 유파가 이렇게 뭉탱이로 있는데 뭉탱이로 있다가 아 하세요 왜 눈치를 봐? 아니 정말 되게 웃기는 양반이다. 하세요. 우리가 전에 리테나와 롱소드 검술 배웠잖아요. 그거를 응용한 리테나와 사이드소드 검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보다 좀 더 쉽게 저번에 배운 거 제가 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롱소드 검술 할 때는 왼발이 나오면 검이 오른쪽 오른발이 나오면 검이 왼쪽 네. 이런 식이었는데 네. 사이드소드는 무조건 그렇진 않아. 오른발이 나오고 오른손이 앞에 있어도 되고 보통은 오른발이 좀 앞에 나와. 그리고 아까 손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거 뒤로 이렇게 하는 거? 뒤로 손을 왜 하냐고. 손을 뒤로 놓는 이유는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몸이 옆으로 기울잖아요. 이러면 맞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만큼 맞는 면적이 줄잖아요. 우리가 팔 하나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백일을 할 때 거치적거리잖아. 왜냐면 팔이 앞에 있으면 걸리적거리잖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아 나 신발 없어가지고 키 작아 보였는데 어떡해. 아니 이 양반이 되게 외모를 신경을 많이 쓰는가 봐. 아, 나... 키기잖아. 소환이 저 안경 쓰는 게 나아요. 벗는 게 나아요. 막 하면서. 아, 나 평소에도 키높이 보고 싶고 다니는. 그래서 손이 앞으로 나올 때는 뭐냐. 백일 하면 상대가 막잖아요. 막아보시네요? 이렇게요? 아니, 검으로.
팔을 들어. 그렇죠. 이렇게. 막으면 또 커잡이야? 커잡. 아 진짜 그놈의 커잡 좀 이제 그만해 주면 좋겠어요. 공격을 하면 상대가 막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약간 사적인 감정.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건데 이 양반 왜 이러지 싶어요 지금. 좀 아프네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대본을 볼 거예요. 아니 대본 본다면서 앞에 공을 가가지고 머리를 왜 만드는 거야? 좀 많이 외워요. 아 그래요? 저번에 관심 없다 했잖아요. 저번에 관심 없다 했잖아요. 아니 근데 외로운 건 외로운 거. 아 그래요? 아 요즘 추워지니까 또 옆구리가 싫어가지고. 아, 나이가 몇 살이시죠? 저 25살. 25살이요? 그럼 이제 6살이실래요? 아 진짜 아니 그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만나셔야죠 이제. 오늘 배울 자세랑 대기는 일본어로는 카타, 한국어로는 품세라고 하죠. 이 카타를 배울 건데 카타가 뭐냐면 양측 사람이 뭘 할지 정해놓고 하는 거. 아 약간 그러면 이런 거는 무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전에서 나올 만한 기술들을 미리 연습을 해놓는 거. 카타라고 정해놓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제든지 실전에서 그게 몸이 기억해서 할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하는구나.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규멸의 칼날도 보면 막 미즈노 코키루가 이치노 카타와 이러잖아요. 아, 그 카타 그러네. 호노노 카키루 삼노 카타 기엔 반쇼 삼노 카타 기엔 반쇼 기노 카타 센노 네리 기노 카타 센노 네리. 아 맞네. 기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규멸의 칼날 보면 되게 그냥 판타지 같은데 좀 일리가 있어요 보면. 무슨 일리가 있는데요? 카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 하나만. 더 많은데 그거는 제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너? 와 틈새 지렸다. 당연한 거지만 힘을 빼고 상대방을 치기 직전에 멈추거나 아니면 살짝 쳐주거나 아니면 면으로 공 쳐주거나. 면으로. 맞아 저번에도 면으로 쳤어. 그렇죠. 이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로 하면 후려버리면 멍이 드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뒤에 초록색 그런 거. 죄송합니다. 아니 외모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저번에 만났을 때는 그냥 아이 합시다 했는데 오늘은 되게 이거저거 막 신경을 많이 쓰시네.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귀염상이 좋아요. 귀염상이래요 여러분들. 키 작고 귀엽고? 키 작고 귀엽고? 이렇게 뿅뿅 하는 귀여운 그런 귀염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귀엽네. 이렇게 한 번씩 주고 대교하네 해야 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워먹기 잘하시네. 그럼 상대방이 맞겠죠? 네. 들어서 검을 이렇게? 그렇죠 맞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옥스로 바꾸면 아 뭐야? 상대방 목을 찌를 수 있어요. 이제 그만 불러.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그럴까? 그래서 내가 찍었는데? 그렇죠. 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긴지? 저를 내려 찍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안 되는데요? 그냥 누르세요 저를. 그렇죠. 저를 누르면 제가 행인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 또 비껴간다. 그렇죠. 상대 검이 비껴가니까 그대로. 아 이거 저번에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죠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걸 가져온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여기 있으면 제가 막은 다음에 그냥 눌러세요. 누르면 그대로 흘려서 머리를 베는 거.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흘려주는 거, 역이용하는 거. 똑같이 막힌 짓을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보다 빠르고 강한 사람을 상대로 힘싸움, 스피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빠르고 강하면 그걸 피해가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힘을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저를 한번 찔러보세요. 런지를 끝까지 런지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수아님은 지금 약한 부분, 저는 강한 부분. 그러면 제가 힘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겠다. 여기서 한번 옆으로 운임을 다시게요. 안 되잖아. 이번에는 제가 한번 운임을 다시게요. 그래서 범위 위로 갈수록 약하고 아래로 갈수록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범위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수아님을 찌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고 그대로 제가 찌르는 거예요. 응수정도. 여기서 만약에 거리가 좀 가까우면 약간 저처럼 뒤로 약간 해볼게요. 이렇게요? 그렇죠. 다시 해봐! 여기서 좀 약간 나와. 아, 한 번만. 여기서 제가 다시 해봐!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죠? 맞죠? 어, 그러네. 유리잖아. 그렇죠. 비슷하죠? 오, 근데 괜찮긴 한다. 진짜 비슷하긴 한다. 그러면 그렇죠. 유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면서 아주 중요한 기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은 나한테 약한 부분이 없는데 나는 강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힘싸움에서 내가 이겨요. 상대방이 뭐 진짜 뭐 어린 초등학생 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제가 이겨요. 힘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술에서는 이 피지컬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올려낼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플루크로 살짝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크롬파워를 올려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으려면 검을 높게 들어야 돼요. 검을 높게. 높게? 검을 그렇죠. 아. 높게 들면 제가 다리를 대고 머리를 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올려가면 그렇죠. 아, 막아. 제가 행동을 하면 방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네네. 힝.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군데를 공격을 한 거예요. 방어가 안 돼 있는 곳을. 이미 방어가 돼 있는 곳을 굳이 뭐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방어를 해요. 방어해. 그럼 여기서? 그렇죠. 그럼 제가 높게 들어서 막아요. 그러면 제 다리가 통선 비었죠. 이렇게? 그렇죠. 스. 그러면? 그 다음에? 스. 그렇죠. 제 목 항상 아, 마무리는 확실한 목을. 그렇죠. 한 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빈틈을 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아니 어떻게 이걸 한 번에 수월을 하지? 아니 그냥 감이 오지 않나요? 또 이렇게 많이 재수 없나? 아 이거는 진짜 진짜 천부적인 재능. 진짜로. 아 그리고 선생님 그 막 엄청 그 검술에서 약간 권위자시잖아요. 엄청 잘 나가시잖아요. 상복 사실. 아니 여기서 거기 경청 안 하셔도 그냥 핫하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손 그냥 베이는 거야.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간단한 기술인데 실용적인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 칼을 들고 있는 손이 잘려버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제 검을 따라 제 손을 따라온다는 느낌.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대로 쳐들어도 돼요. 그렇죠. 한번 내려볼게요.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상대방이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맞아요. 말이다. 근데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검을 빼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런 걸 초보자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술인데 너무나도 강한 기술입니다. 최대한 대련을 할 때는 검을 안 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카운터의 개념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 맞아요. 검을 함부로 떼면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검이 붙어있으면 그만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얘가 제 피부가 되어주는 거고 제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이 붙어있으면 이 감각이 느껴지니까 이걸로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좀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회전력을 이용하는 범위의 회전을 이렇게 아우 이렇게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그대로 이
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원을. 아! 오케이. 알았어요. 하나 더. 이렇게구나. 그렇죠. 아. 그냥 원신력을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손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배워져요. 아. 손가락을 심지어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거 그냥 손목 스냅이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근데 이 원신력만 이용해도 충분히 강한 힘이 나와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사이드소드가 무거운데도 제가 기민하게 다룰 수 있는 거는 물론 피지컬이 좀 더 좋아서 일 수도 있지만 요령이거든요. 요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기술을 다 배워갖고 이제 정해놓지 않고 감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방어를 해볼 테니까 한번 저를 천천히 공략을 해보세요. 일단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좋아요. 그런 식으로. 딱 맞았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됐어?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그대로 되고 했어요. 여기 되면 이제 바빠지고 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하고 무조건 바빠지라고 하셨어요. 영영이 어떻게 이거를 10분 만에 배우고 10분 만에 사용을 하지? 너무 재밌어. 진짜 이거는 진짜 터뜨렸어. 정말요? 진짜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 깜나를 그 받아들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대망의 배려하는 해보기 전에 커잡을 몇 개나 배워. 아 진짜 커잡 싫어. 커잡만 나오면 진짜 미치겠어. 아니 이거 막 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으니까 커잡아. 자 우리 헬리시 커트 만약에 헬리시 커트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동작일 때 왼손이 남아있잖아요. 왼손으로 상대방 범위 있는 손을 떨궈내고 그러면 상대 목이 비죠. 그대로 배워버려. 이렇게 나무 손으로 커져가지고 그 방어하는 게 있는 거 그렇죠. 카운터에 계속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까지 왔다. 이 카운터가 자, 한번 제 손을 잡아보실래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아마 하겠지? 그러면 제가 이걸 양손으로 잡고 상대방을 그대로 이렇게 짓눌러버려요. 오! 그래서 이것도 또 카운터 칠 수 있고 또 이거 카운터에 카운터를 칠 수 있고 네. 카운터가 아주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신기하다. 어때요? 범위 집중할 때 왼손으로 제 팔뚝을 쑥 내려고 여기서 쑥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쑥 치면 의미가 없겠죠. 돌려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렇죠. 아 진짜 뭐지?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손을 니은자. 아, 해코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자. 우와, 눈님. 알았어. 우리 이제 케이스하러 가자. 아니, 그만. 나도 눈자가 있는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 뭐야.
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게 갑자기 실전을 하려니까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이거 먹어야 하는. 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 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했을 때는 제가 이기는 거. 네? 꼭 가게 봐라? 좋아요. 수아님과 이제 사이드 소드 검수를 배워봤는데 역시 저번에 롱 소드 검수를 배울 때도 그렇고 진짜 일반인 이상의 수준, 진짜 탑 클래스예요, 탑 클래스. 와 진짜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 진짜로. 오늘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성검은 좀 양성검이랑 다른 느낌이었는데 검술 자체는 저번에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확실히 한성검이라서 뭔가 좀 자세라던가 이런 게 좀 더 그러니까 특히 하반신 쪽이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진짜 천부적인 재능. 여기서 그냥 검수를 끝내기에 너무 아까운 재능이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